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벼그름을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육군은 군대의 기본 군종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도가 가장 높은 군종이죠. 현대에 이르고 엄청나게 발달한 항공 전력과 합병기 때문에 육군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베트남 전쟁을 지나고 육군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계 육군 순위 탑10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이탈리아입니다. 29만 3,202명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이탈리아군은 남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해군과 공군에 비해 육군이 약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육군병기의 기술력은 수준급입니다. 2차 대전 때 발전한 군사기술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베레타나 베넬리 등의 기업들이 많이 성장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탈리아군은 정말로 못싸웁니다. 차라리 개그맨을 했으면 더 잘했을 겁니다. 2차 대전뿐만 아니라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 전투 때 한국의 공병부대인 상록수부대의 경호를 이탈리아군이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민병대가 공격해오자 이탈리아군은 상록수부대를 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이거는 제가 자세히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잘 싸우는 편에 속하진 않지만 남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인 점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9위는 독일입니다. 나토군의 최선봉 주력군대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기갑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군대죠. 대표적인 예로 레오파드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을 잘 이용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독일 통일 이후에 국내 인적자원을 없애버린 탓에 순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을 부담하느라 국방 비용을 크게 삭감한 것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죠. 8위는 터키입니다. 터키 육군은 서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자랑하는데요. 한국과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갑차나 기갑전력 위주의 전술을 내세운다던가 방산비리가 엄청난다던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한국의 K9 자주포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7위는 영국입니다. 영국이란 나라는 옛날부터 그래왔지만 기술에 상당히 민감한 국가입니다.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필요가 없다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기술도 상당 부분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국가 중 두 번째로 실전 경험이 많은 국가입니다. 6위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도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 싸우는 편은 아닙니다. 1차 베트남 전쟁에서 얻어 터지지 않나 아니면 알제리 전쟁에서 패전을 거듭한다던가 전통적인 유럽 육군 강국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더해서 계속되는 감축으로 현재 전차의 운용 대수는 200여 대 수준입니다. 특수부대 위주로 키우고 있는 것을 보면 훈련전은 아예 안 할 생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5위는 대한민국입니다. 북한군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육군의 비중이 비대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만의 특징이 보인다면 화력전과 기갑전 중심의 병력 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상대해야 하고 한반도 군사전략에 있어서 미군이 해공군을 지원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국가 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된 육군을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4위는 인도입니다. 의외로 실전 경험이 많은 군입니다. 군과 인도군의 순위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실전 경험을 이유로 인도군을 4위에 올렸는데 정말로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등과의 전쟁을 많이 한 탓에 체계적인 전술 교리가 잡혀있고 대부분의 군사 장비를 러시아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군제 군사 무기를 사용하는 점에서 풍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기술을 자국의 기술과 접목시키는 등 많은 시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3위는 중국입니다. 육군 병력 수로만 해도 세계 최대의 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 현대화를 진행하면서 중국 전역에 72시간 내로 전개할 수 있는 기동성과 고도의 기계화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난 뒤에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2위는 러시아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갑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때 장갑차를 포함해서 10만여대를 보유하고 있던 나라인데요. 이것도 러시아의 방대한 영토를 지키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공수부대를 주력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수부대를 주력으로 빠른 전기를 펼치는 전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 여과없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현재는 푸틴의 군 현대화 사업으로 급속도로 빠른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군대 중 하나입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모든 전력에 가장 강력합니다. 이건 뭐랑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와 미국이 싸워도 미국이 이길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상식의 벼그름을 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